안녕하십니까. 책먹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브바인더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서브바인더가 되게 많잖아요. 3P 교육을 들으시면서, 서브바인더, 메인바인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잠시만요. 영상 좀. 네. 3P 바인더 교육을 들으실 때, 메인바인더, 서브바인더, 세니카 등등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서브바인더를 활용한 거는 코치를 하면서부터 하게 되었는데, 얘가 정말 엄청난 아이입니다. 지식의 확장. 지식의 확장. 나만의 지식 축적. 나만의 자료. 사업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서브바인더 활용법은 독서 노트입니다. 독서 노트. 저희 책다 읽잖아요. 읽으면, 아, 그때 그책 뭐더라? 아, 뭐, 언제 읽었더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서브바인더로 관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이 서브바인더에는 보시면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은 하늘색,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저는 책먹여자 그 이미지를 넣고 아래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독서라고 적었습니다. 독서. 다음 여기에는 독서 리스트이고 보시면 연도가 2014년도부터 있습니다. 2014년도 15, 16, 17이고 이제 2018년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앞에 이렇게 목차 리스트를 넣어놓고요. 여기에다가 인덱스 목차와 쌍을 지어서 해주면 좋으시고요. 저는 2014년도부터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가 바인더 활용을 잘 못할 때 엑셀로 정리했던 기록이 있고, 2014년도 읽었던 책 105권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 2015년도에도 69권 이렇게 읽었던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리스트, 2019년도 리스트가 있고, 지금 2018년도에는 제가 이제 책을 읽자마자 수기로 관리하는 게 에버노트에다 책 제목 바로바로 그날 마지막 읽은 날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에버노트에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로 출력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메인바인더에 북리스트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책 읽으시면 북리스트에 옮겨 적으신 다음에 한 해가 끝나면 속 옮겨 적으시면 아 내가 이해 이런 책들 읽었구나 라고 아실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좀 나중에 검색해서 보기 쉽도록 책 제목 검색한 에버노트에 쫙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버노트에 책 읽으면 바로 넣어놨다가 이렇게 소책자 출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저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유튜브 영상이 이전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 최서연 작가가 사랑한 2018년도 5권의 책 추천 영상이 있을 건데요. 그때 활용했던 제가 그 이거 어디 갔냐? 빌 게이츠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 얻어서도 그책 추천 5권을 올렸고 그 다음 나비 독서 모임에서 했던 책 추천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리스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독서 관련해서 이렇게 서브 바인더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네카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 파일도 한번 공유해서 어떻게 이 세네카 출력하시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지도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서브바인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게 진짜 처음에는 3P 바인더에서 30개 만들어 보세요, 뭐 10개 만들어 보세요 하는데 감이 안 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딱 하다 보면 이게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자료가 점점 더 생기고 있는데 또 얘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나중에 한번더 걸러야 돼요. 저도 여기서 보시면 좀 버릴 것들이 처음에는 막 좋다고 다 분류했다가 안 보는 것들, 그냥 자료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독서 리스트. 이렇게 보면은 한 10년치 모아놓으면 엄청나겠죠. 지금 4년치가 이 정도 그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리스트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P 바인더 코치 최서연이었고 책먹여자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또는 댓글로도 소통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